롤러코스터 타이쿤 2 요 근래 들어서 롤러코스터 타이쿤 3만 했는데 딱히 오랜만도 아니네요. 보니까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자, 이번에 도전은 무엇인가? 목표 최소 750명의 관람객을 3년 10개월까지 유치하고 놀이동산 등급을 최소 600까지 달성할 것. 그렇군요. 이 세 공원에 대한 기반은 몇 개의 섬입니다. 그렇군요. 자, 봅시다. 자, 그렇구나. 거의 다 물이야. 거의 다 물이고, 섬이 몇 개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롤러코스터 3 조금 했다고 지금 휠 돌리면서, 화면 조절하려 그러는데. 와, 벌써 롤러코스터 3에 침식이 당했구나. 근데 이게 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냐. 뭐, 해보자구요. 자, 일단은 제가 롤러코스터 타이쿤 2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공략을 쳐봤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싶으면 이거! 바로 이것으로 길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사실이 이 배너라는 아이템으로 길을, 사람들의 길을 이거 막아버릴 수가 있대요. 일단은 뒤쪽 라인에 못 가게끔 배너로 재빠르게 막은 다음에 그 다음은 이쪽에다가 이제 놀이기구를 잔뜩 만들 필요가 있겠지. 간단한 것부터 만들도록 하겠어요. 겁나 좁아! 와, 난 이 대서양을 모두 쓸 수 있을 줄 아는데 겁나 좁네요. 오호, 이건 좋지 못한데, 영 좋지 못한데 말이 있죠. 자, 그럼 뭐 만들어 보자고. 짠짠 짜리짜리. 그렇지. 시야를 가로막는 나무는 좀 지우고 이런 건 좀 지울 필요가 있겠지. 돈이 얼마 있으려나. 돈은 뭐 나쁘지 않게 있군요. 이 정도만 없애두고 거시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목 바꾸는 거 깜빡했네. 잠시만요. 짠. 그리고 길을 전 여기까지 빼서 짠짠 올리시고 짠짠. 다음은 입구를 이으면 되겠지. 아! 아! 애송이 같은 실수를. 이거부터 만들었어야 되지. 아, 롤러코스터 타이쿤 3 하면서 감이 다 떨어졌어요. 아, 슬프구나. 슬프구나. 자, 일단 이거 하나 만들고 열어버립시다. 놀이동산도 열고. 무료는 아니고
10달러만 받자. 카 라이드. 와,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진짜 쥐뿔도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자리 공간을 이용해서 이거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이거 되나? 아, 쉬프트 안 먹네요. 저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높이, 높이, 높이. 아, 높이를 조정할 수가 없구나. 짠, 간단하게. 자, 당신이 첫 손님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배너로 막아뒀으니. 배너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막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싶소. 여기서 여기만 돌아다니면서 요거만 타라고. 짧게 짧게 즐기거라.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배너. 배너. 어디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오나 볼까? 들어오는데? 잘 들어오는데? 응? 샤러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만 들어오는데? 너 다시 해봐. 아, 뭐야! 이거 통행금지 안 보여, 이 친구야! 이거나 타. 안 되네? 입장 금지라고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냥 길을 끊어버리는 게 나은 건가? 허허. 다른 게 있나? 모르겠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고. 이 사람이 요 입장고 이걸 보고 들어가나? 겁나 잘 들어가는데? 아저씨, 거기 아니라고. 그냥 길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짠. 그래. 그리고 이 배너는 지워버리죠. 전 이걸 이용해서 좀더 수월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길 끊어버리는 게 낫겠네. 와, 이거 놀이공원이 너무 적다. 좁아. 비좁아. 아, 출구 나오는 길이 너무 길때 출구로 못 들어가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 이게 방향을 잘 맞춰서 해야 되나? 어디, 잠시만요. 시험 한번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방 통행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 와, ESG 버튼! 난이 버튼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아니! 스릴 있는 건 없을까? 잠시만 기다려라, 친구들아. 그죠? 보이는 쪽으로 인식하죠. 아, 어디, 어딨어? 아, 환장하겠네. 그렇구나, 이렇게. 아!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친구들아. 오!
아,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자, 엄청난 거 배웠습니다. 엄청난 거.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을까? 됐어. 와우, 깔끔하구나.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넓은데 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놀이동산 부지인 터라 쓸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아쉽다. 조금씩 쥐 콩할 만큼씩 얌생이 같이 짤검짤검 조금씩 인상 과자값처럼 올려버리겠어. 나도 이번에는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어서 와, 겁나 좁네. 겁나게 좁구나. 여기를 쓰긴 써야 할 텐데. 자, 야, 공간이 너무 비좁아. 롤러코스터 큰거 하나 만들라 그러면은 머리통이 터지겠는데? 이건 어떠한가? 괜찮다. 그리고 여기 땅을 좀 올려서
사람들의 왕복을 막을 필요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짠, 짠짠짠짠. 이렇게 길 필요는 없었는데, 괜찮아? 야, 역시 난 롤러코스터 2가 손에는 확실히 잘 맞네요. 카누. 좋아. 어디 보자. 사람들의 생각은 멋졌어. 롤러코스터 1보다 스릴 있는 건 없을까? 아,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스릴을 원하는데. 어디 어디. 자, 사람들이 스릴을 찾고 있어요. 짠. 미화원도 하나 돌리는 게 낫겠죠. 돌리자. 정비 기술자도 하나 돌리고, 경비원도 하나 돌리고, 광대도 하나 돌려버려. 그리고 한꺼번에 꺼버리는 거지. 야, 이 기능이 없는 게 정말 아쉬워. 롤러코스터 타이쿤 3. 이제 뭘 지어볼까? 로그플럼. 로그플럼도 잘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공간을 극한으로 활용해볼까? 아, 이 위에다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컨트롤, 쉬프트. 야, 잘 타는데, 잘 타는구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지. 아, 이거 긴 거구나. 긴 거면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가 없구나. 좀 부지를 잡아먹지만 쓸땐 써야 돼. 오늘 이거 미션 완료할 수 있으심? 그렇겠죠? 이거 3년 10개월까지인데, 한 7시, 6시 내지 7시까지는 할수 있겠죠? 왼쪽. 돌리고, 가고, 짠. 돌리고, 돌리고, 한번더 굽고, 이쪽으로. 슈프림 모도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자고. 지금 돈이 겁나게 부족하니까. 아!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가면 되지. 돌리고, 돌리고. 여기부터 플랫폼을 해버리는 거지. 짠짠짠짠. 입구를 이 짝에다가 배치를 하고, 출구는 바로 요렇게. 좋구나. 슈프림 모도체님, 안녕하세요. BJ 남극님, 반갑습니다. 짠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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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열고 그리고 그거 그렇지 그렇지 짠짠 그래 배너로 막아버리고 길을 뚫읍시다. 이제 배너 사용법을 익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 잘 되는데 흥미 등급은 겁나 낮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지. 너무 비싸. 그렇구나. 와, 가격 좀 올리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저런 강도들, 강도야 니네는. 이걸 대신 올려버리겠어. 이렇게. 자, 이것도 인기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절대로 못 건드려. Suspended single rail roller coaster. 하지만 돈이 없구나. 아, 이거 돈이 겁나게 쪼들리는데요. 초반부터. 오, 이건 뭐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출을 해서. 진짜 장사가 잘될 흥미 등급이 굉장히 높은 거시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그치, 롤러코스터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야, 그거. 우와, 이 정도밖에 안 돼? 불찰이다. 이거 겁나 망한 것 같은데. 좋지 않구나. 영 좋지 않구나. 이걸로는 흥미도가 높은 롤러코스터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을 터인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게, 이거 간편한 롤러코스터네요. 저는 베베 꽈서 흥미 등급을 굉장히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이거랑 베베 꼬고 싶은데 높이도 낮아서 불가능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초의 불기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칸 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이걸로 대작을 하나 만들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태생이 좀 그런 롤러코스터였어. 길을 이쪽으로 끊어버리고,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버리죠. 그리고 아저씨 어디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오픈. 올리시고. 됐어. 왜? 너무 비싼가?
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 부지가 너무 좁아서 미쳐버리겠네. 스틸 미니 롤러코스터를 좀더 높게 해서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깔난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간이 너무 좁아. 미치도록 좁구나. 아니야, 할수 있어. 올리시고, 겁나 올리시고, 20까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20 이하로. 그렇지. 이 커브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어. 그리고 롤러코스터 사이사이를 종횡무진하면은 그만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지. 아, 이건 불가능해. 그냥 위를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죠. 아! 통나무수로 도중에. 아! 그렇구나. 요렇게. 여기서 한번더 샤카샤카샤카샤카 하면서 올라가고. 그렇지. 와우. 어떻게 저기다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 그냥 한 바퀴 돌려버리죠. 난 도는 게 제일 좋아. 관람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상승소형 도는 게 제일 좋아. 못 올라가는 거 아님? 글쎄요. 한번 시연 좀 해보겠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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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요거 하나 집어 버리면은 이가 맞겠지?
여기. 아니. 보트대요? 왜? 야, 너 어디 가냐? 이탈했어, 코스에서. 너 코스 이탈 어떻게 했어? 너 어디가, 어디가? 나 막아놨는데, 확실히?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에? 너 뭐예요? 너 어떻게 글로 나갔었어요? 야, 볼트! 돌아와! 야, 돌아와! 지금 보트 몇 번째죠? 보트 7? 보트 7. 어디야? 너왜 여기까지 왔냐? 넌 도대체 어떻게 글로 간 거냐? 뭐 어쩔 수 없지. 막, 이거 해버리고. 다시 엽시다. 어떻게 도망갔지? 이럴 수가? 허허, 이씨. 이걸 이런 식으로 다 막아야 되나? 요 사이로도 빠져나가나요? 아, 환장하겠네. 이것들이 정말 얄밉구나. 이제 못 빠져나가겠지. 이제 못 빠져나가겠죠. 깜짝 놀랐네. 와. 오리배를 연상시키는 아주 그런 거였어. 자. 이것도 그 기능이 있나? 완전 태우기. 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면은 떠난다. 무당벌 내차. 입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당벌레 말고 로켓카 같은 건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요거 하나랑 서스펜디드 애송이 같은 롤러코스터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이거 뭐 나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 괜찮다. 그렇지. 두 바퀴 돌고. 시작해서 끝. 잘했다. 잘 만들었는데요. 이제 롤러코스터 만드는 그 실력이 살짝쿵 짱짱해졌습니다. 짱짱. 짠짠 열고 돈도 이빨 때리고. 야, 이거 장사 잘 된다. 그리고 이것도 잘 되네요. 미세하게. 이거 왜 사람들이 너무 비싸. 이게 왜 비싸. 사람들 많이 몰려있을 때돈더 때리려고 하면은 비싸다고 하면서 안 들어오네요, 저런. 그래. 야, 이게 비싸다고. 2달러를 했는데 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응?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산시핀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구나. 이쯤에서, 아, 이건 확대가 안 되니까, 굉장히, 롤러코스터 3랑 2랑 살짝 적당히 조합한, 그런 게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롤러코스터 4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뭔가 불편한 기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오늘은 생방을 좀 마르게 했습니다. 그죠? 이거 꽤 괜찮죠, 요거? 이거. 상당히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양 노란색이랑 조화를 너무 잘준것 같아. 가성. 야, 인기 좋군요. 인기 좋군요. 안내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내소. 아, 맞다. 좀 지었으니까 재빠르게 대출을 좀 갚아야지, 다시. 이것도 은근히 인기가 좋네. 흥미 등급이 어느 정도일까? 흥미 등급이 4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거는? 와, 흥미 등급 5.5. Good. Very good. 이라고 말. 와, 드디어 안내소를 만들 수 있구나. 안내소. 한 두세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값을 롤러코스터 타이쿤스 2에서는 우선값을 20달러로 때려도 비오는 날에는 무조건 얘네들이 사서 써.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덜 안 아프네요. 그렇습니까? 어, 그렇구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D는 3D만의 장점이 있고 2D는 2D만의 장점이 있죠. 아, 이게 2D인가? 아, 2D는 아니겠지. 2D랑 3D의 반반? 막 그 정도? 그렇죠. 3 하면은, 오래 하면은, 그럼 골이 띵 합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타이쿤 2는 이렇게. 오, ESC. 이거.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 롤러코스터 타이쿤 3에서는 퇴보했어. 그런 기능이 없죠. 환장을 노릇이 아닐 수가 없지. 아, 근데 또 이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입장료가 싸다고 하시는데, 자, 당신들은 지금 무덤을 팠어. 40달러로 때려버릴 거야. 두 배로 인상이다. 근데 롤러코스터 타이쿤 3에서는 아, 그거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죠. 그렇습니까? 안 되는데요. 아, 안 됩니다. 어, 되네? 아, 뭐야 이거? 되잖아. 어? 되잖아? 어, 잠깐만. 아, 땅에는 안 되고, 물에는 되네요, 물에는. 아, 그렇구나. 이거, 저 얼음맵 할 때 일일이 땅을 올려서 그거 했었는데? 아! 나이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거 엄청 낭비했었구나. 오케이. 자, 나는 나날이 발전한다. 오! 야! 땅이 만약에 있으면은, 어, 여기에 지어지는데, 물이 있으면 한 칸 위로 지어지네요. 물이 있으면은. 그니까요. 땅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 높이까지 퍼서 거시기 했었는데, 끝! 그죠? 이거 높이가 어중간한 땅이라서. 아, 그런가요? 땅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높이차가 한 칸 정도 차이가 나면은 바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말이 속에 잘 입력을. 그리고 이건 히트 쳤습니다. 대단하군요. 흥미 등급 5.5. 좀 더 데코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 좋아!
이렇게 해주면 흥미등급이 좀 올라가나? 아, 미세하게 올라가는군요, 역시. 분수 지금 4대 조금 만들었다고 흥미등급이 0.04 증가했습니다. 좋군요. 맞아, 여기는 우산 색상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산 색상도 이것저것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려나? 고장이 발생했다는데. 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우리 정비기술자. 여기다가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 가서 고치겠지. 무전을 받으셔야죠. 무전! 그렇지. 여기 가서 이렇게. 그렇지. 됐다. 근데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지금 하나씩 다 만들었죠? 맞아. 아, 맞아. 세개 정도 안 맞는 게 있구나. 네 개. 정확히 4개 안 맞는 게 있네요. 관람차를 하나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높은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땅을 하나 강제로 끌어올려서 그걸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정령. 이게 들어보니까 관람차는 높은 위치에다가 건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이다. 조금 돈이 깨지지만. 내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앵그리 파서님 안녕하세요. 제발. 뭐가 그렇게 높아? 괜찮아.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어. 이거 최대 높이가 몇이야? 왜? 이거 뭐야? 보트사? 보트사 누구야? 보트사? 아니, 이렇게 좁은 데서 헤매는. 너 어디야? 너또 어디 가냐? 아니, 얘네 도대체 어떻게 탈출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막아뒀는데. 잠깐만, 눈에 설마? 이 부지 바깥으로 헤엄을 칠 수가 있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은? 와, 뭐 이러냐? 그러면 안 되지. 와, 여기가 이게 칸막이가 돼 있어서 저기, 와. 야, 손님, 역시 손님, 역시 우리 고객님들. 말 더럽게 안 듣지? 자, 너희들은 자유를 잃었어. 내가 배만은, 오리보트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태워주려 그랬는데, 루트를 정했습니다. 더럽게 재미없게.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잠시만요.